언젠간 슈퍼개미. 오늘은 야간 촬영. 왜 야간 촬영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겠어? 일 때문에. 아니야, 주식은 아니야. 주식은 괜찮아. 주식은 넣어도. 어차피 주식은 이런 거야. 주식이 떨어지라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이게 닫으니까 이거 완전 죽음이네 이거. 아니 나는 이때까지 애 키우면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오늘 미세먼지 더하기 전염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도 못 나가. 그냥 집에 있어야 돼. 미세먼지만 없어도 오늘 캠핑 가고 오늘 즐거웠지. 꼼짝할 수가 없네? 난 집에 애들하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원래 내가 이 방에 혼자 도망가 있잖아. 근데 오늘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옆에 계속 있었던 거야. 내가 계속 있었지. 혼자 있었으면 어떻겠어? 아무래도 미쳐버렸을지도 몰라 자기. 이건 미칠 수도 있겠다. 이제 애들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다른 집 엄마 아빠들은 도대체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백수 부부잖아. 다른 집은 맞긴데. 아 맞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으면 번갈아 가면서 쉰대. 번갈아 가면서 쉬면서? 와 지금 언제 정상화 되는 거야? 이거 중국에서 먼지 날라와. 중국에서 이거 바이러스 날라와.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아, 빨리 좀 이거 끝내. 나는 주식은 괜찮아. 넣어도. 주식은 애저녁에 포기했어. 아 이거 또 뭐 천천히 사면 되니까 또 조금 사면 되고. 아니 조트부 오늘 이제 마이너스 났더라. 근데 이제 좀 살 것도 남겨놨거든. 내일 빠지면 내일 좀 더 사. 좀 더 빠지면 좀 더 사. 그러다가 보면 돈 다 썼어. 그러면 월말에 또 돈 걔 벌거든. 갔다가 뭐 자기 산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걔 나는 지금 말리고 있어. 형 이거 확. 아니 넣어둬. 지금 아니야. 조금씩 넣어봐. 우선 괜찮아. 천천히 사도 돼. 한 달 내내 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사고 있어. 주식은 별 문제가 아닌데 힘들다. 중국 때문에 힘들다. 아니 먼지라도 좀. 아 그럼 놀러라도 가지. 놀러도 못 가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장도 별로 볼 필요도 없어. 돈도 없고. 주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힘든 사람은 레버리지 쓴 사람 말고는 없어. 이번에 레버리지 쓴 사람 밑에서 또 신용 쓴 거 있잖아. 그거 다 손절 쳤다. 이 정도면 손절 쳤다. 그러니까 미리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 아무 상관없지. 편안해. 현금 들고 이거 떨어진다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 주식하지 말아야 돼. 주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 아 힘들어. 그런 댓글 보면 주식을 지고 있나 이렇게 머리에? 이러고 주식에 머리를 이고 있는 거야. 아 떨어지니까 막 힘든 거야. 막 갑자기 무거워져 주식이. 뭐가 힘들어. 그냥 두면 되지. 주식은 떨어지니까 주식이야. 오르니까 주식이고. 오른다고 좋아하고 떨어지면 슬퍼. 그럴 필요는 없어. 그거는 마음의 병이야. 이거 확실해. 다시 올라와. 지금은 세일 기간이야. 그냥 돈 있으면 사고 이미 물린 거는 아 지금 내가 샀다고 생각해. 그냥 지금 산다고 그거잖아. 지금 팔아가지고 다시 산다고 생각해. 그냥 정신승리라도 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볼 땐 이기는 길이지. 이거 뭐 더 빠질까봐. 아니 오늘도 그러고 강한 종목들은 강해. 또 오르는 것도 또 오르더라고. 근데 큰 변화가 생겼지. 시장에게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자꾸 시장에 포커싱 맞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큰 변화 하나 일어난 거 있어. 뭐가 일어난 줄 알아? 유가. 우리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유가가 막 20불 때 찍은 거 알아? 29불인가 28불인가 순간적으로 찍었었어. 그때 내가 막 유가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 뭐 사자 그랬어? 대한항공 한진칼. 기억나지? 그때 한진칼도 그때 엄청 쌌거든. 2만 얼마였었어. 그때 이제 대한항공 샀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 회사도 좀 괜찮아지고 하면서 좀 올랐었지. 그러면서 수익을 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대한항공 안 돼.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드팩터가 완전히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이익을 보는데 로드팩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야. 지금 유가 하락의 수혜주가 뭘까? 난 이미 지금 미국의 석유주들 옥시나 썬코 옥 엑슨모빌로 아니 괜찮아. 배당 주더라. 보잉도 배당 주더라. 배당 들어왔어. 갔다가 또 샀어. 마탱이 갔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국내에서 수혜주들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좋을까? 정유주 개박살나. 정유주 지금 안 좋지. 정유주 정제마진 떨어지고 정유주는 안 좋아. 그 메커니즘이 그래. 택배회사 괜찮지 않을까? 기름값 막 떨어져서? 어. 왜냐면 기름값은 떨어졌는데 택배비는 떨어지지 않잖아. 괜찮겠지. 그리고 화학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 판가는 유지할 수 있는데 원가만 떨어지는 회사들 있겠지. 그런 회사들 괜찮겠지. 실적은 괜찮을 거야. 아니, 아무 의미 없다 요새는. 요새 의미가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거꾸로 가.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주가가 거꾸로 간다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크로스인데. 그래서 요새 주식 고수들이 되게 힘들어.
내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 투자 잘하거든? 미래 수익적 추정을 잘 하는데 유가가 그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누가 우리나라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신용 사이클 어쩔 줄 텐데 넣어도 걔네 한 나랑 안 지가 10년이 넘었거든? 10년 동안 사람이 변하지 않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총 시즌이잖아. 내가 좀 시리즈로 좀 할까 생각해. 우리나라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유, 우리가 가야 될 길, 공매도의 문제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천천히 하자고. 근데 오늘은 유가 얘기로. 근데 해보니까 또 의미 없다. 분명히 또 장 반등하면은 은근히 반도체가 세더라고. 막 매수가 많아. 이거 장 돌았으면 또 반도체만 또 가고 말 것 같아. 느낌이. 기승전 또 반도체네. 왜냐면 반도체는 그렇게 저평가를 안 받는 섹터 군이야. 외인들도 좀 사고 그래도 이게 막 굿즈 이게 많잖아. 뭐 4차 산업 하고 뭐 AI 뭐 하고 클라우드 하고 뭐 막 이게 있잖아. 뭔가 꿈과 희망과 뭔가 이게 뭐 자율주행에다가 막 뭔가 이게 막 이게 있잖아. 주식은 그게 중요하거든. 유가 하락 떨어진 스프레드 어디서 유가 하락 어? 어디서 스프레드를 갖고 그 쌍팔년도 어디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 근데 그 유가 하락 스프레드로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늘고 그게 주주 환원으로 된다면 주가 오르는 게 정상이지. 이제 자연의 법칙이지. 근데 어디서 연결고리가 지금 끊어지긴 끊어진 거야.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오늘 하면서 아 유가 하락하면 우리 딱 알잖아. 어? 이 회사 괜찮고 괜찮겠네. 근데 오늘 막 폭락하더라고. 근데 손이 안 가 이게. 이게 안 가. 아 실제 좋을 건 아는데 손이 안 가. 오히려 배당주들이 잘 버티더라. 왜 그러겠어? 금리. 미국에서도 내 거 리츠들 있잖아. 리츠들은 굳건해. 리츠는 굳건하다. 또 배당도 들어오잖아. 배당 들어오는 거 같다가 버텨야지 뭐. 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더 개이득이야. 사실 이 방송을 보는 형들의 대부분이 더 이득이거든. 더 이득이고 더 기회야. 근데 마음에 그냥 뭔가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기회를 못 살리고 두려움과 분노만 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 근데 이건 기회지. 조는 그거 좀 살릴 것 같아. 걔는 이제 처음에 도화지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아예 그냥 투자에 대한 개념을 내가 땅을 좀 더 사모은다는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럼 주가가 낮은 게 많이 사모으겠어? 주가가 높은 게 많이 사모으겠어? 낮은 게 더 많이 사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냥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어. 아니 좀 더 사모, 아니 넣어도 이러고 있다니까? 이렇게 뭔가 힘든 생각이 들 때 발상의 전환을 하고 과거 사례 보면 이렇게 400년 됐다니까? 400년 동안 검증이 됐어. 이럴 때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이겼겠어? 산 사람. 산 사람? 응. 난 죽은 사람. 어린이집 왜 열어주려고? 어린이집 열어달라고! 나 사실 속마음으로 자기한테 다 떠넘기고 일본으로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어제 유명 유튜버 누가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내가 비행기 클릭할까 말까 하다 도저히 내가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 갈 거야 그냥. 양심은 있네. 갔으면 어땠어? 짐 싸서 따라갔을 거야. 이제 못 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데 어딨냐? 어디 요새 남극은 가나? 어디 갈 수 있냐? 웬만한 데 다 저 봉쇄당해가지고. 야 이게 다 행복한 고민이야. 우리 일하면서 지금 한 명씩 지금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어때? 끔찍해.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행복하다.